마켓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오늘 좀 시장이 좀 어지러질한데 그래도 정신 네. 좀 바짝 잡고 저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 저희가 주제 화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위로는 좀 못 올라가는 상황.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계속 피로감 있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 시즌에 눈이 예, 그 시선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과연 이 실적이라는 기대로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예. 개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무언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 크게 보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금리이고요. 또 하나는 실적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PCE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잘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반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 또한 시장이 이겨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연초부터 이번에 발표되었던 뭐 CPI나 PCE나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주식시장은 잘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가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서 조금씩은 그 리스크가 희석되고 있다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실적은 실적인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듯 갈 듯한데 못 가는 거는 무언가 덩치가 큰 섹터가 지금 못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압니다. 반도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세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도 화장품주 보면은 또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유독 반도체 쪽 삼성전자발 레거시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코스피가 결국 가기 위해서는 뭐 2분기가 되든 3분기가 되든 반도체 위주로 움직임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추후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1분기 실적은 2010년도 이후에 네 번째 역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2분기는 사실 기대치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3.5% 정도 눈높이가 좀 높아졌더라고요. 2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PB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슷한 예. 생각인데요. 예, 예. 이것 또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섹터별로 조금 나눠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통적인 5대 주력 산업 이걸 어쨌거나 봐야 하는데 1차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기가 조금 지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꽤나 많이 올라갔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것. 그게 결국에는 주가의 큰 폭 상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라고 하는 면에서만큼은 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 아쉬운 건 이제 철강인 거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전망에 대해서는 그리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보니 철강은 소폭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은 1분기 기준으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당장 특정 분기만에 꺾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섹터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5대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KB금융이 금융주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섹터 자체는 사실상 실적에 의해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배제하고 금융주는 지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편으로 1분기에 보였던 이 엄청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의 총 크기 자체는 1분기보다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것. 그 점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의 호실적을 이렇게 견인하는 쌍두마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탑2의 섹터를 고르자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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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섹터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무조건 잘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 또 그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의 경우 대단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짝 실적을 소폭 하회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실적이 잘 나오거나 당장 전망이 조금 어둡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오르지 않았던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적까지 조금씩 나온다면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도 더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는 약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략을 지금 잘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매 가격이 낮은 제품을 믹스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입니다. 이게 특정 분기 기준으로 바로 꺾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 우상향 기대감에 정책 모멘텀이 쫙 붙어주면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뭐 2800도 뚫고 3000피도 갈 테니까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PB님이 그 화장품주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 그거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화장품주는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 앞으로도 더 빛낼 수 있을지 사실 그 싱크풀 버블맵이나 이데일리 스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계속 잡히거든요. 네.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실적은 이제야 제자리로 찾아오거나 조금씩 늘어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화장품 관련된 많은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 사실상 대표적인데요. 힘을 못 썼습니다. 실적 자체가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타겟이 될 만한 시장에서 공략을 잘해 나갔던 거죠. 중국에서 이게 일본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현재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기타 많은 기업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뭐 미국, 일본에 비해 1인당 국민 소득이 확실히 낮습니다. 브랜드, 동일한 브랜드고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를 함에 있어서는 판매 가격을 소폭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이게 소폭 유명세를 타게 되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도 사실상 메이커가 너무 없거나 하면은 안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계속해서 그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저도 리포트를 꽤나 많이 읽고 왔는데요.
딱히 떨어진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실적 전망 자체라든지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였던 수준의 고점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마 상당히 낮은 가격 정도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API 같은 경우에도 IPO 진행할 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로 피부가 가서 받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기계를 써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네. 예,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쪽에서 이제 클래시스도 네.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시황에도 오늘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제대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2분기는 또 성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분기에 의료,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주가가 유독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반면 좋은 실적을 보였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기업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오늘 흐름을 보고 왔을 때는 비올이랑 제이시스 메디칼 이 두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을 50% 수준을 넘거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수기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60억 정도의 영업이익. 앞으로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산재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 동안 지금 비올의 경우에는 16,000원까지 제시된 게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꽤나 많이 업사이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림과 동시에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약간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컨셉보다 소폭 하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보이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간 클래시스보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갈. 네, 이미 오른 거 말고 네. 그런 거를 목말라 하시잖아요. 네, 팁을 좀 들었습니다. 피비님 근데 전체적인 시장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정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사실 좀 네. 예민하실 텐데 최근에 좋은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뭐 3분기는 괜찮겠지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가 네. 않은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뭐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보면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사내 유보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와 우리 대박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우선은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초에는 올해 전기차 총 세계적으로 1850만 대 정도의 판매를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1600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22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아마 판매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소재와 또 부품 이 모든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에게 협상력에 있어서 이제 열의에 완전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물량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것 그 부분 또한 소폭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월등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어려움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호실적주는 무엇일지 그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2% 약세예요. 네.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도 선언이 돼서 네. 그것까지 함께 좀 올라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지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92.5%가 오른 7조 9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만 오늘 이 노조라고 하는 게 사실상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죠. 네.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죠.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입니다. 그게 오늘 주가에 소폭 반영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호실적주 그 삼성전자로 가게 네. 되는 걸까요? 네. 예, 예. 예. 그렇게 여러분도 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부진 털고 네. 예,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뭐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좀 쫙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의 그 PB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